분과 분집에 대해서 할 거예요.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 이것들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개체군과 군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의미부터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개체로부터 출발했었어요. 하나의 개체가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체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개체군들이 모인 걸 군집. 그리고 생물 군집과 여러 자연 환경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뭐야? 개체들의 집합. 군집이라고 하는 건 그 개체군들의 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 개체들이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던.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개체들은 단일종이에요. 단일종. 단일종의 모임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개체군은 그럼 뭐에 의해 그 크기가 조절돼요? 개체군의 크기. 개체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뭔가 출생을 한다던가 출생을 하거나 혹은 다른 데 이사를 오는 거지. 수안지구도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여기서 신혼부부가 많이 와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많이 이사를 왔죠. 그러니까 출생과 이입에 의해서 출생과 이입에 의해서 개체군의 크기는 증가하게 되면 또는 사망을 하거나 누가 죽거나 이사가는 거, 이출 되면 사망하거나 이출이 되면 개체군은 뭐한다? 감소하게 되거나 개체군의 크기는 감소, 줄어든다. 증가와 감소가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개체군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라는 겁니다.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느냐? 개체군의 밀도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자가 들어가죠. 자, 전체 개체군이 차지하는 면적 대비 개체군이 차지하는 면적 대비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의 수 개체군의 밀도를 결정하는데 좁은 면적에 많은 개체들이 서식할수록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개체군을 보게 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개체군은 그냥 일정한 게 아니라 개체군의 크기가 이제 바뀌어가잖아요. 그럴 때 개체군은 이렇게 조그만 개체가 있더라도 출생이 많겠어? 사망이 많겠어? 일반적으로 생명체 같은 경우 출생을 더 많이 해서 개체군의 크기가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러한 걸 우리는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하는데 개체군이 어떻게 커져가느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는 걸 가지고 그 크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느냐. 가로 세로 x축 y축을 놓고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는 개체 수입니다. 개체 수일 때, 자, 개체 군은 점점 어떻게 커져가겠어? 개체는 어떻게 커져가요? 처음에, 자,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키워져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증가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자식을 낳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의 토끼 같은 거 키우면, 토끼 한 쌍을 데려오잖아? 그럼 이 토끼가 몇 년 지나면 몇 마리가 돼요? 몇 마리 정도, 몇십 마리, 몇백 마리로 커져갈 수도 있습니다. 토끼는 정말 번식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개체군의 성장을 하더라. 즉, 개체군은 어떻게 증가를 하느냐?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그려볼 수가 있어. 개체군의 생장.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란 알파벳 어떤 모양을 비슷합니까? J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J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성장할 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실제로 성장할 때는 자. 여러분이 지금 두 명 있을 때는 수업 들을만 하죠. 아빠랑 합쳐도 들을만 해. 근데 학원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나의 가치를 몰라주지. 뭐 어때?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학생들이랑 몰려와. 그래서 이 반에 한 20명, 30명이 들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럼 어떠겠어? 빡빡하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정말 좋은 학원이구나 더 열심히 들어야 되는 생각이 들까요? 아 좀 편한 데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곤란합니다. 아 이러지 마. 무튼 그러한 관계로 점점 어때? 경쟁이 치열해지고 팍팍인다 말이야. 살기가 좋아요 나빠져요? 나빠지는 거지. 이 교실을 두 명, 세 명 있을 때는 편하지만 수십 명이 들어 앉아 있으면 그 중에 이탈자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렇게 바뀌어 버려. 그러니까 실제 생장 곡선은 어떻게 돼? 이런 형태를 띠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 비슷해? S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S자형 생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니까 요 사이에 보면은 요 틈바구니가 있지. 틈바구니. 요 틈바구니가 발생하잖아요. 그치. 왜 이런 차이가 생겨?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요렇게 성장할 거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요렇게 그려지지. 왜?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불편 요인들이 나타나더라. 우리 불편 요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환경 저항이 증가할수록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경 저항의 요소들은 어떤 게 있겠어? 환경의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가 환경 저항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먹이라거나 서식 공간이라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환경 저항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 미생물 같은 것도 증식시키면 2배, 4배, 8배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며칠만 지나도 지구를 덮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오랜 시간 살아도 지구를 덮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환경 저항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저항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이 개체군의 크기를 늘려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우리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이제 개체군 하나의 크기고 그다음 또 하나.
그러면 개체군들이 생장만한 게 아니라 오래도록 살아있어야 되잖아. 오래도록 살아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라는 거. 생존 곡선. 얼마나 오래 살아있냐. 각 개체들마다 살아있는 기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볼 텐데. 자, 여기는 수면. 여기는 개체 수입니다. 수. 이렇게 돼요. 자, 생존 곡선인데, 여기서는 총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곡선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느 특정 개체로부터 마지막 수명까지 버텨가는 기간인데, 자, 제 첫 번째로 사는 생물은 요렇게 서식을 합니다. 요렇게 사는 생명체가 있어요. 우린 빨간색을 뭐라고 하냐면 일형이요. 일형. 일형. 제 일형의 생존 곡선을 그리는 이러한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일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체를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꾸준하게 개체수가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꾸준하게 줄어들어.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2형이요. 2형. 2형. 그 다음에 또 다른 생명체를 봤더니 얘는 어떤 모양을 그렸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존을 하더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 3형이야, 3형. 각각 이런 형태를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1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그려요? 초기 생존율이 높아, 낮아.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초기 생존율이 높더라. 거기에 반해서 3형은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 하지만 말년에 가면 깨끗 나온 애들이 오래 살지.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죽은 애들이 많고, 2형은 꾸준하게 그 개체수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1형은 초기에 생존율이 높다 보니까 어때? 자식을 굳이 많이 낳을 필요가 있어? 없어? 많이 낳을 필요가 없네? 이런 친구들이 1형. 2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꾸준하기 때문에, 꾸준히 내려오기 때문에 적당히 낳고, 3형 같은 경우는 초기 사망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손을 많이 남겨야겠지? 이러한 생명체들은 어떤 게 있냐? 제 1형 생명체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람. 사람의 경우에는 일형을 그리지. 그리고 여러 이제 영장목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모습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끼리끼리, 코끼리 같은 경우도 일형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도 이제 초기에 자신을 많이 낳지 않잖아. 왜? 가족들이 이제 코끼리를 다 보호를 하니까. 여기 뭐 돌사냥 이런 것들이 있고, 이형으로는 뭐가 있냐면 다람쥐나 다람쥐라거나 그게 뭐 있어요? 히드라 같은 친구들이 이러한 2형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3형은 초기 사망률이 높으니까 개체수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굴이라거나 특히 이제 최수정한 애들은 다 그래요. 어류 물고기 친구들은 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존 곡선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거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자. 생존 곡선을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변환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거를 사망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사망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사망률 바꿀 경우에는,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자, 여기는 이제 개체 수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자,
일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생존율이 높아 낮아. 일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생존율이 높아 낮아요. 초기 사망률이 높아 낮아. 높잖아. 아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형 같은 경우 어떤 그래프를 그리겠어?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런 곡선을 그리겠지. 그치? 일형 같은 경우. 그쵸? 2형은 어떨까? 2형. 꾸준하게 사망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사망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형은 어때요? 초기 사망률이 높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사망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더라. 여기서도 1형, 1형, 그 다음에 2형. 그리고 각각 3형의 이런 사망률 곡선으로도 우리가 이 그림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살 때, 그럼 개체군이 생장을 하고 생존을 하면서 그 개체군의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야? 개체군이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냐라고 하는 개체군의 전체 크기, 비율할 수 있는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로 하나 얘기하자면 여기는 그림만 디게 그리다 끝나는 수업이에요.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잖아. 뒤에 넘기면 또 있어. 뒤에 넘기면 또 있어요. 호식 피식 관계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릴 게 참 많아요. 이해하시고. 자, 연령 피라미드로 갑니다. 자, 연령 피라미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볼 거예요. 2, 4, 6 하나요? 2, 4, 6. 좋아. 여기 가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연령 피라미드. 원활한, 아주 깔끔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늘 한번 쪼개볼게요. 왠지 엄청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아니야? 좀 그렇다고 해주지. 치사하다. 하나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너무 좁아. 좀 더 넓게. 좀 더 넓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고려첨가처럼 이렇게 생겼어. 이런 그래프. 자,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 맨 윗단계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는 생식 후 연령층이에요. 생식 후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 여기는 생식 연령층. 여기는 생식 전 연령층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보면 각각의 색깔을 한번 나타내봅시다. 여기는 푸르른 어린이들. 5월은 푸르구나. 너희들은 잘 알아.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생식 연령층. 청년들이니까 청색. 청년이니까 청색.
황혼의 노년이니까 황색.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림만 그리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대체로 어때? 노년층이 별로 없죠? 근데 봐봐. 아래 지금 생식전 연령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생식 연령층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개체구는 어떻게 되겠다? 이 집단은 점점 더 커져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띕니까? 발전형. 발전형. 앞으로 이 개체구는 뭐 할 것이다? 점점 더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보니까 생식 연령층이 일정량 있고, 노년층도 일정량 있고, 그 다음에 생식 전 연령층도 일정량 있어. 대체적으로 뭐한? 안정형 구조. 쭉 올라가면서 계속 이 형태를 유지하겠지. 그래서 안정형의 구조를 가집니다. 안정형의 전 연령 피라미드를 가지더라.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여기는 지금 생식 연령층은 많아. 노년층도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생식적 연령층이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얘네들이 여기 오게 되면 그 밑에 대는 점점 줄어들겠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쇠퇴형.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제 뭘 떠올려야 되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 초등학교 6학년, 겁나 많은 1학년 되게 적잖아.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점점 생식 연령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의, 인류학자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뭐한다? 줄어든다라는 거지.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인스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인구수가 계속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야. 좀만 참아봐요.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 다 값 떨어진 거야.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기.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고 있잖아. 딱 지금 우리나라 상태. 어떻게 해야 돼? 출산율을 늘려야 되는데 그를 위한 정책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꼭 개체군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동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되어가고 있더라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웃긴 게 보통 생명체 같은 경우는 환경이 나빠지잖아? 그러면 생식을 더 많이 해. 길가에 있는 소나무들 보면은 숲속에 있는 소나무보다 훨씬 더 솔방울을 많이 만듭니다. 인간도 똑같이 생명체잖아. 환경이 나빠지면 그만큼 생식 본능이 살아나요. 종족 유지를 위한 그런 본능에 충실한단 말이야. 전쟁이 일어나도 아가들은 태어나죠. 왜 그래?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쟁의 압박보다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어서 아이를 안 낳아버리죠. 이거는 진짜 큰 문제인 거야. 이미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었어. 생명체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애를 못 낳고 있어. 왜? 낳으면 그거 자체가 더욱더 힘든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없느니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라 그래? 미혼이라고 안 하잖아. 비혼이라고 하잖아. 비혼. 나는 혼인을 하지 않겠어라고 비혼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뜻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되었건 사회 시간에 가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이건 현수가 고민 많이 해주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개체군이 계속 일정한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러 개체군의 모습이 달라요. 개체군이 어떻게 된다?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더라.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기와 장기로 볼 수 있어요. 단기와 장기. 먼저 계절 변화. 계절 변화. 이거는 뭐냐면 단기적인 변동이에요. 단기적인 변동 과정.
책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돌말의 개체수. 돌말의 개체수, 개체군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돌말이 뭐야? 돌말이 뭔지 여러분은 잘 모르죠? 돌말이 뭡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겠지. 그걸 알면 내가 너에게 수업을 듣겠니? 네, 모르니까 수업을 들으러 온 거죠. 그치? 나도 다 알아. 이해해. 설이 지나고 나서 말이 더 많아졌죠? 이유는 딱 하나. 설이 되게 힘들었거든. 설을 보내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 여기가 이제 겨울. 시간 변화해요. 겨울. 다음엔 봄이 오죠.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돌말의 개체수는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겨울은 빛의 세기가, 빛의 세기는 언제 강해? 빛의 세기는 언제 강해? 여름이 최고조를 찍겠지. 여름이 최고조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다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세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거는 뭐다? 빛의 세기. 빛의 세기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빛의 세기.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수온, 수온. 물의 온도는 언제 높겠어? 물의 온도. 물 온도는 언제 높겠습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물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물의 온도가 최고조를 찍어요. 겨울에는 물의 온도가 낮겠죠. 겨울에는 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여기는 물의 온도, 수온이 되는 거예요. 수온. 수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돌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가 있어? 먹을 게 많이 필요하잖아. 먹을 음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양 염류, 음식은 언제 많냐? 겨울에 많아. 겨울에 많아요, 겨울에. 겨울에 많고, 봄에 줄어들었다가, 여름에 거의 바닥을 칩니다. 여름에 거의 바닥을 쳐요. 그리고, 언제? 가을에 조금 늘어났다가, 감소했다가, 겨울에 다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영양 염류. 영양 염류라고 하는 건 먹을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돌말이 어떻게 커가느냐? 돌말의 개체수의 변화를 보자면, 자, 겨울에는 어때? 수온이 굉장히 낮지. 돌말이 살기에 좋은 조건, 나쁜 조건. 좋은 조건, 나쁜 조건. 좋지 않은 조건이죠.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조건. 돌말의 개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어때? 영양 염류가 많잖아. 빛의 세기도 강하죠. 수온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지. 근데 점점 영양 염류가 떨어집니다. 어때?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쫙 죽겠지, 돌말들이. 쫙 내려가는 거죠. 쫙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영양 염류가 잠시 증가하잖아. 잠시 증가하잖아요. 그치? 잠시 증가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딱 올라갔다. 그냥 감소하니까 또 줄어들어.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되면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뭐다? 돌말 개체수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의 과정을 봤을 때 언제가 제일 높아요? 봄이 제일 높아. 봄이 제일 높은 이유는 뭐 때문에? 영양 염류 풍부하고 수온도 적당하고, 수온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 뭐까지? 빛을
3개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이 조건에서 이제 최대가 되는 거지. 하지만 여름에는 뭐가 없으니까 영양 영역이 너무 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만큼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적인 변동이잖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장기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뭐에 의해? 피식과 포식에 의한, 피식과 포식에 의한 개체수 변화. 이거는 장기적인 변동이에요. 장기적인 변동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니? 이건 몇 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야.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빨간 게 피식자라고 해봐. 피식자의 개체수가 이렇게 딱 증가하잖아요. 피식의 개체수 증가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뒤따르 누가 증가하냐면, 포식자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포식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해. 증가하지. 그러면 그 다음 피식자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는 거야. 왜?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면 포식자가 증가했다 이제 먹을 게 없잖아. 그럼 포식자도 이렇게 줄어들어. 포식자가 감소하죠? 그러면 다시 피식자가 증가합니다. 다시 이렇게 증가해. 그럼 이거 따라서 이제 누가 또 포식자가 먹을 거 많네 이렇게 증가하죠. 이런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줄고 다시 또 얘 줄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때 빨간 게 누구? 피식자. 이 파란색이 포식자인데 이게 이제 개체수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그래프 하나로 더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자, 나타내 봅시다. 자, 여기는 뭐냐면 이건 피식자.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서 마치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너무 위쪽에 그렸냐? 말이 조금 옮길게요. 원을 너무 위에 그렸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자, 이렇게. 원이 좀 어정쩡하지만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각각의 구간을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구간. 피식자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피식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피식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포식자가 같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죠. 그치? 피식자가 증가하고 포식자가 증가합니다. 근데 피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포식자가 증가를 해버리니까 포식자가 어떻게 돼? 계속 증가해. 그럼 잡아먹는 애들이 많잖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늑대가 10마리, 20마리, 30마리 늘어나. 양의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아이고. 포식자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 하지만 피식자는 감소합니다. 먹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 얘네들이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는 동안 이제 포식자도 피식자 마찬가지로 감소를 하죠. 근데 포식자가 줄었네요? 포식자가 줄었지. 그럼 이제 마음 놓고 밥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지.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에서 문제를 풀 때는 여기 각각의 사이클이 각자 기역님 디귿 리을 그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죠. 여기 지금 빨간색은 어디에 해당하겠어? 피식자도 늘고 포식자도 느는 이쪽 구간에 해당하겠죠. 그치? 여기는 파란 구간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피식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서 포지션 느는 구간. 피션 줄는 포지션 느는 이쪽 구간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다음 여기 피션 포지션과 동시에 줄어드는 이쪽 구간 여기가 될 테고, 마지막 네 번째 포지션이 줄다 보니까 피션이 늘어나는 구간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일어난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뒤에 가면 이걸 이제 뭘로 정리하냐면 생태 피라미드라는 걸로 분집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볼 텐데, 개체군 내에서의 여러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연환경이 생물 분집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했어? 작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생물 분집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반작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가운데 서로 군집끼리 영향을 주거나 그 안에 개체군끼리 영향을 주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중요한 개체군 내에서의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개체군의 상호작용,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 같은 개체들 단일종 간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내 자리에 되게 싫어하는 애가 앉아있어. 그럼 뭐 하고 싶어? 발로 차고 싶죠. 뭘 부리는 거야? 텃세를 부려, 텃세. 텃세를 부리는 거야, 텃세. 텃세가 뭡니까? 싸운 거야, 싸운 거. 뭐, 영역 다툼을 벌이는 거야. 영역 다툼을 벌이는 거야. 영역 다툼. 이긴 자는 어떻게 되고 그 자리 차지하는 거고 진 놈은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생명체들 중에 굉장히 텃세가 심한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보통 이제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뭐 여러 생명 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뭐 은어라던가, 은어라 멍멍이들도 이제 산책 나가면 다 뭐해? 쉬 하잖아, 전부 된 거. 왜 하는 거야? 영역 표시하는 거지. 가끔 사람한테 이렇게 분출할 때도 있지.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이런 거지. 은어라거나, 뭐, 얼룩말이라거나, 혹은 뭐, 까치라거나, 까치, 까치.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텃세 부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영역 다툼을 벌이는 거지.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진 친구들이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순위제라는 게 있어요. 순위제. 순위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일종의 서열 다툼이 있어요. 서열 다툼. 텃세를 하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뭐하면 개인적인 공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산단 말이야. 근데 순위제는 서열 다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하냐면 집단이야, 집단. 집단.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집단 내기라는 건데, 1순위가 있으면, 서열 다툼은 뭐냐면 1순위가 있으면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 4순위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끔 TV 보면 그 일본 원숭이들 있잖아요. 원숭이 우리 가보면 왕이 딱 왕자에 앉아있어. 옆에 보면 많은 원숭이들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어요. 다 여자애들이야. 암컷들을 쫙 거느리고 왕이 여기 딱 앉아있다. 밥 시간이었어. 그럼 이제 왕이 슬렁슬렁 기어 내려와서 이제 자기 먹고 싶은 거 쏙쏙 골라서 먹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그 다른 데 있던 2인자가 와서 또 이제 골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남겨진 찌그레가 먹는 그 청소 막내. 이런 친구들도 있죠. 청소 막내, 허드렛일 담당, 허드렛일 담당, 문지기. 이렇게 하다가 이 문지기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 왕을 몰아내고 싸웠어. 이기면 어떻게 돼?
그럼 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왕 노릇을 하던 개미는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그 무리에서. 패배자는 떠나야 하는 거지. 이런 숙명을 가진 게 서열다툼. 개뱅이 1번 우승은 그렇고요. 닭. 닭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큰 꿀양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합니까? 일종의 서열다툼을 하죠. 서 싸워. 싸워요. 자, 그렇게 되고 이렇게 순이지.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리더제라는 게 있어요. 리더제. 리더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집단으로 살 때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리더제는 좀 달라. 우두머리가 있어. 우두머리가 있어서 나머지는 평등합니다. 우두머리가 있으면 거기 대해서 나머지는 다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네. 우두머리가 있어서 동등한 입장이고 예를 들자면 뭐 기러기라거나 아니면 늑대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표적인 리더제를 가진 친구들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사회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건 좀 큰 규모의 식단. 여기는 애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요. 애초에 이제 신체 구조부터 차이가 신체 구조의 차이 역시 나타나요. 좀 규모가 큰 친구들이 사회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벌이나 개미 같은 경우가 이러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좀 집단이 좀 커. 사회생활은. 그 다음에 좀 소규모. 혈연관계로 이어진 게 이제 가족생활이 있어요. 가족생활. 혈연관계로 이어진 가족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혈연관계로 되어 있고. 혈연관계로 묶여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저기 사회생활하는 이 친구들도 어차피 다 여왕벌 배속에 나오고 여왕개미 배속에 나온 다 혈연관계잖아.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 혈연관계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게 가족생활이더라. 이것도 이제 일종의 역할 분담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자라던가 호랑이라던가 아니면 강남사는 제비라던가 강남에 보셨나요? 제비. 이러한 각각의 상호작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개체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개체군. 그러니까 동일 종 간에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가족생활? 뭐 일종의? 옛날에는 이제 가족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였어? 가부장제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집안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하게 되고 육아는 이제 조부모의 담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남자들에서 가정 이제 집안일을 보고 가정, 전업주부가 되고 여성이 이제 돈을 버는 이런 구조도 있듯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더라. 근데 요즘에 좀 독신 가정도 좀 늘고 있는 게 앞으로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에 침범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사회는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사람의 모습도 안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정통의 이제 분집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